민주당 내부 상황도 점점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원 27명이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결집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친명 진영의 반격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 문제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상황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과 선거 패배 원인을 짚어보는 토론회는 친문 김종민, 정세균계 이원욱 의원 등 27명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전당대회 전까지 4번을 더 열 예정인데 내부에선 비명연대 결집 성격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첫날부터 이재명 당대표 체제와 강성 팬덤 정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친문 민주당, 586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이 세 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 어떤 수박이 헛소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 난리가 납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좀 지금보다는 많이 신장이 돼야 되겠다.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우려도 거론됐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이 가능한 국회의원 자격정지제 도입을 선언했는데 사실상 이재명 방탄국회란 오명을 쓰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선룰 관련 친명계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박범계 의원도 이 의원은 본인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직접 언급하면 대선 시즌 투과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의원은 관련 질문엔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 계단 조심하세요. 하지만 친명계인 민영배 의원은 독립군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비명계 우려는 공천 배제 불안감 때문이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